네, 저희 조지 메이슨 대학교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아주 알차게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저희 입학 처장님께서 그 학교에 대한 소개, 전공,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입학 전형, 그리고 입학 지원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재학생들의 어떠한 생활, 그리고 어떤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재학생 두 명을 섭외해서 내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저희 이제 교수님 대표로 한 분이 나와주셔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어떻게 학생들을 위해서 또 어떤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 질의 응답 다양한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 마지막에 한 15분 정도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미리 남겨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 시간을 드리면 그때 이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입학 처장 켈리 정. 네, 나와주세요. Good morning. It's really great to see you all via Zoo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입학 처장 켈리 정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introduction 하고 저희 학생들 그리고 저희 교수님한테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2014년도에 한국에 여기 인천에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 본교는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고 동부에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굉장히 가까운 도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주립대학교지만 굉장히 많은 주립대들이 플래그십 주립대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요시 보는 학교입니다. 가장 성장이 빠른 학교의 하나였고요. 그 성장 가운데 저희 교수님들의 리서치와 그 다음에 저희 학생들의 러닝,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티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보면은 아이비리그나 오래 있던 주립대와 같이 동등하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올라온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주립대라고 했었을 적에 리서치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teaching and learning, 배움과 그다음에 가르침에 굉장히 많은 총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어떤 졸업장을 받냐? 저는 미국 대학교에서 굉장히 오래 일한 사람으로서 졸업장이랑 이 성적표는 미국의 딱한 오피스에서만 프린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학교의 그 종이와 이런 것들이 다 Registrar's Office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3년 공부를 하시고 1년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 졸업장과 성적표 그 모든 것은 본교에서 나옵니다. 동일한 본교 커리큘럼과 저희 교수님들을 뽑을 때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197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R1입니다. Research One, 그러니까 Tier One. 우리가 생각하는 again Ivy League, MIT 이런 Research University하고 똑같은 동등한 Research 아웃풋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문을 열었고요. 저희 학교의 매력 포인트는 뭐냐면 첫째, 3년 플러스 1을 해서 미국 디그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글로벌한 이 한국에서 영어로 모든 수업을 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국 주립대학교는요, 굉장히 큰 학교들이지만 여기 한국 조지 메이슨에서는요, 저희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 16 to 1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하나에 교수님 한 분에 한 학생이 16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이 본교에는 80여
여 개 정도 있고요. 저희 한국 조지 메이슨에는 다섯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경영학부가 있고요. 이건 2학사인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영학을 미국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를 했었을 적에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이 난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적에 경영학부의 커리큘럼을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넓게 첫 2년을 가리키고 나머지 3-4년에는 깊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가리키는지 그리고 이 AACSB라는 어크레디테이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요. 경제학과가 있습니다. 이학사, 문학사 다 있고요. 저희 학교 경제학과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서 메이소너믹스라는 그런 이름까지 얻게 됐고요. 국제학과가 있습니다.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 이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는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스템에 지금 막 열려나고 있는데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가 어떻게 보면 그 4차 산업혁명을 얼만큼 우리가 스무드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얼마나 AI와 Human Interaction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의 Interaction에 대해서 그 Conflict와 Resolution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컴퓨터 게임 디자인 학과가 있고요. 우리 학생들 지금 AI 4차 산업혁명 하는데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갖고는 이제는 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Your creativity.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creativity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음악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virtual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이런 COVID-19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human interaction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지라는 것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컴퓨터 게임 디자인 우리 아이가 안 그래도 게임 많이 하는데 그럼 게임만 만든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컴퓨터 게임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 이과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나는 이과 이런 학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과 문과 그 다음에 내가 세계를 통틀어서 보는 그런 뭐라 그러죠? perspective가 있는 학생이 공부하는 과입니다. 저희가요 아마 이번 봄부터 Computational and Data Science라는 데이터 과학과를 가지고 저희 캠퍼스에 올 겁니다. 이 과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컴퓨터 뭐 땡땡땡 이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어떤 디시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빅데이터를 보고 비즈니스 디시션 빅데이터를 보고 우리의 삶의 디시션 보통 무슨 드라마를 볼 건지까지도 저희가 이 빅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디시션을 메이킹할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에 사시는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럼 미국 대학교 가면 우리 아이가 어떤 데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저희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는 Career Development Center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력 지원 센터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실장님도 계시고 Career Center가 Fairfax Career Center하고 아주 가깝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공도 중요하지만 그 전공을 공부를 해서 우리 아이가 내가 어떤 커리어를 가질 수 있고 내가 어떤 graduate school을 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미국 학교 다녔으면 공채라는 것은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학교 자체가 영어로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학생들이요. 저희가 한 100명 graduate student가 있고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공채로 해서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취직을 했습니다. 우리은행에 취직을 했고요. LG 케미칼에 취직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그 학생들은 똑똑하겠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떠한 커리큘럼에 메이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교육은 넓게 가르쳐서 어떠한 모든 포인트에서 프로블럼 솔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룸에서 그런 크리티컬 띵킹, 프로블럼 솔빙 그 다음에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적에 저희 경력센터나 저희 학교에 학생처나 교학처나 저희 학생들이
이런 공채라든지 인턴십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어떻게 보면 디렉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EY 한영이라든지 한국 오피스, 그 다음에 저희 또 학생들 EY 그 미국에 있는 빅 포 어카운팅 펌들 있죠. 딜로이트, EY, 엔스트앤영 이런 곳에 가서 영주권 후원을 받아서 저희 학생들이 그 임플로이먼트를 갖고 있습니다. KPMG라든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굉장히 큰 중앙일보라든지 에르맨 코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그린 클라이멧 펀드, UN 이런 곳에 저희 학생들이 언더그라듀에이트로서 그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국 대학교라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봤을 적에 내가 정말 글로벌 리더로 조금 틀린 오픈된 에듀케이션을 받아야 되겠다. 이 4차 산업혁명 때 나는 STEM은 힘들 것 같아 했을 적에는 사회과학 쪽에 굉장히 strong하고 그리고 워싱턴 DC가 가장 근접한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저는 가장 슬기로운 choice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그러면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어떻게 입학을 하고 어떤 입학 전형이 있는지 자세히 저희 송혜인 팀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입학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혜인 팀장입니다. 저희 입학 지원 안내 부터 입학 전형을 제가 오늘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크게 네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서를 먼저 제출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한국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 필수 항목 기입란 위주로 하나하나 따라서 체크하실 수 있게 안내 자료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따라서 한번 제출을 완료하시면 이후로 자기소개서랑 이력서 등에 같이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에 첨부돼야 될 자료들은 이후에 저희한테 따로 지원자 본인께서 직접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심사 서류로 반영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체크리스트에 맞게 본인의 정보를 기입한 뒤에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 완료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제출을 완료하신 뒤에 48시간 이내로 지원하신 이메일로 G넘버라는 코드가 발급이 되는데요. 지원자별로 고유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G넘버를 가지고 본인 영문 이름과 함께 봉투에 적으셔서 입학 심사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원본을 인정해 드리는 경우는 학교에서 그 나오신 학교에서 직접 저희한테 발송해 주셨을 때만을 이메일로 저희가 반영해 드리고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지원자별로 온라인 지원서를 마무리하시고 입학 서류 심사들이 필요한 필수 서류들이 도착했다라고 저희 시스템에 반영이 되는 순간부터 심사가 시작됩니다. 지원자별로 한 2주 정도 평균 소요 기간이 저희는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모든 서류를 마치시고 나면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입학 심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학 지원 안내 이제 서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필수 서류로는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받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발급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밀봉된 서류 자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겉면에 본인의 영문 이름과 G넘버를 같이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고 공인영어 성적은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대로 저희가 반영하는 공인영어 점수들을 적어놨고요. 이 점수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입학 전형 중에 다이렉트 어드미션을 받으시는 학생들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토플이나 IELTS, SAT, ACT 등의 점수 발급 스코어 리포팅하는 방법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한 시험을 제출하실 때 발급 방법 확인하셔서 반영하시면은 저희 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선택 서류로는 SAT, ACT 성적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자별로 필수로 요구되는 분들도 있고 아니기도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갖고 계시다면 저희한테 리포팅을 해주시기를 저희가 권장드리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이신 경우에 생활기록부를 많이들 보내주시는데요. 저희가 권장하는 방법은 생활기록부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 조금 더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을 영문으로 번역하셔서 이력서 형식으로 워드 파일에 맞게 저희한테 좀 작성해서 요약본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자별로 원본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알고 계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문 추천서는 추천인 본인께서 저희한테 직접 발송해 주시는 법을 저희는 가장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천해 주시는 학생의 그 정보와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가 서류로 반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외에 제가 아까 그 영어 점수 설명드렸을 때 외에 공인 영어 점수 외에 저희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만 지원하실 수 있는 벌산트라는 대체 시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봄학기 저희가 조기 마감은 10월 30일이고 이제 정규 마감이 내년 2월 5일인데 그 시즌에 맞게 저희가 벌산트 시험을 계속 운영 중에 있어서 공인 영어 점수가 있지만 벌산트도 한번 봐서 나에게 또 다른 옵션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벌산트 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고 등록해 주시면은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려서 시험 일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 정규 그리고 조건부. 다시 정규 과정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다이렉트 커리큘럼 그리고 PPP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이렉트 커리큘럼은 사실 내신도 합격선이고 이제 필수로 제출하셔야 되는 영어 점수도 합격선이신 학생분 지원자분들한테 저희가 합격 통보를 드리고 있는 전형인데 네, 이 부분 말고 이제 저희가 다시 정규 과정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두고 커리큘럼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PPP라는 커리큘럼입니다. 내신은 합격선이나 영어 갖고 계신 영어 점수가 살짝 다이렉트로 들어오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수를 갖고 있으신 분들, 지원자분들에게 주어지는 전형인데 그 영어 기준은 지금 아래 보시는 그 슬라이드 표와 같고요. 사실 이 PPP라는 것은 저희가 모든 커리큘럼 전공 선택, 교양 선택, 본인이 커리큘럼 맞게 전공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시되 한 학기 동안 영어 집중 수업을 두 가지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수업을 두 학기를 반복하시고 일정 학점을 넘기시고 나면 다이렉트 커리큘럼으로 3학기째 때부터 이제 수학을 하게 되시는데 이 PPP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카데믹 잉글리시가 조금 더 준비가 안 되신 지원자분들 나는 조금 더 서포트 받으면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친구들 하는 지원자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고 2015년도부터 저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루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하신 부분들한테는 주어지지만 그래도 영어 서포트를 받으면서 이 모든 두 학기 동안 들었던 수업 크레딧은 졸업학점 120학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졸업이 늦어지거나 하는 부분도 아니라는 점. 그래서 두 가지 전형이 정규 과정으로 저희가 포함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조건부 과정입니다. MK-WAY라는 랭귀지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세 가지의 영어 집중 수업을 운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이수를 하시고요. 근데 이 또한 내신은 합격선이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영어 점수도 제출은 하셔야 된다라는 점 하지만 PPP 어드미션까지도 약간 부족하신 지원자분들한테 저희가 심층적인 심사 후에 개별 통보를 해드리고 있어서 이 관련된 부분은 미국 커리큘럼이나 이제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한국 조지메 에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아직 영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생각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조금 더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더 개별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입학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금, 입학 장학금 두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국 캠퍼스 3년 수학하시는 동안 연간 학비 2만 불로 책정돼 있습니다. 미국 캠퍼스에 가셨을 때 3만 6천 여불 정도가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입학처에서 드리는 지원자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으로서 입학 장학금 기회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합격을 통보를 받으신 지원자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입학 장학금 위원회에서 리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선정이 된 뒤에 저희가 통보를 해드려서 그에 맞는 절차, 에세이, 추가 에세이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하신 뒤에 적게는 2,000불에서 많게는 뭐 7,500불까지 저희가 한 학기당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는 한국 캠퍼스에서 공부하시는 동안 3년 내내 일정 학점을 넘으셔야 된다는 기준은 있지만 3년 내내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알아두셨으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또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미국 캠퍼스를 가실 때 4학년 때 가잖아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받으신 누적 학점에 따라서 저희가 등급별로 4,000불에서 많게는 12,000불까지 미국 학비를 조금 할인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학생, 재학생분들은 또 이런 혜택도 누리실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홈 캠퍼스 석사 지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석사를 2년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1년 안으로 석사를 마치실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1년 학비를 만불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 본인의 아카데믹 로드를 석사까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도움 되실 수 있는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입학 전형과 절차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앞으로 다가오는 행사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제가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지원 내년 봄학기 에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데 아직 지원서를 시작 못하신 분 또는 지원서를 쓰면서 조금 벌산트라는 시험도 한번 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모르시겠는 분 감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 처장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꿀팁도 들어보실 수 있고 지원서도 입학 담당자들과 같이 제출을 하시면서 벌산트 시험까지 보실 수 있는 벌산트 시험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고 저희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직은 조금 남았지만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학교의 모든 전공을 체험하시고 선배들도 만나보시고 교수님들도 만나보시면서 학교의 어떤 수업을 정말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행사예요.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도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저희 웹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지원자별로 갖고 있는 배경, 스펙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제 설명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지금 여기 보이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실 이제 설명은 보통 이제 한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주 짧게 저희가 약간 빨리 달려왔어요. 이렇게 달려온 이유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때는 이제 입학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저희 입학처 연락을 해주시면 되지만 사실 저희 학생들의 어떤 속마음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또 학교 생활이 정말 어떠한지가 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어렵게 이제 학생들을 좀 이제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과 좀 교수님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드리려고 저희가 아주 짤막하게 빨리 말씀드렸으니 아까 저희 송혜인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입학처로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 뒤에 나와 있네요. 네, 연락을 주시고 네 그럼 바로 저희 학생들 두 명 순서대로 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조시메이슨대학교 2학년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이세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도 봄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흔치 않은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검정고시 출신으로서 따가운 시선을 받다 보니 어떻게 하면 저의 포텐셜을 봐줄 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을까 싶어서 유학이라는 옵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옵션을 보던 중에 한국 조시메이슨대학교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2016년도에 입시를 준비하면서 한국 조시메이슨대학교가 뭐가 있을까 많은 게 있는 학교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저는 다른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봄에 입학한 후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서 방송 인턴으로서 세계 각국 방송 관계자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처음으로 글로벌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8년도 여름에 아시안보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하면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수많은 아시아 국가 프로젝트 매니저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유튜브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자랑스러운 경험 중 하나인
UN에서 수많은 미국 대학교 대학생들과 그리고 한국 대학교 대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같이 하면서 UN 직원들 그리고 NGO 대표들과 함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서 2018년도 가을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군대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봄에 이렇게 해서 다시 전역을 하고 이번 첫 복학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복학을 하고 나서 참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 있는데 그런 걱정을 사실 느끼지도 못할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우리 학교의 가장 자랑스러운 또한 다른 연구센터 중 하나인 연구안보센터에서 학생 연구원으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페어팩스 본교로 이제 갈 예정입니다. 저의 꿈은 세계적 기업에서 인사과로 일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의 역사, 그다음에 문화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분석을 해서 저희 기업에 있을 그런 인재들을 뽑는 그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교에 넘어가서 본교에 있는 경영대 교수님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인턴십을 하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활용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페어팩스의 경험이 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음 차례인 프란치스카 학생이 이런 경험에 대해서 더 설명해 줄 것이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 my name is Francesca Griego, and I'm currently a study abroad student here at Mason Korea. Now, I am originally from the main campus in Fairfax, and I decided to take a study abroad program here at Mason Korea. I originally planned to stay here only for one semester, but now it is my third semester here, and I don't want to leave. So let me explain why I love Mason Korea so much. First, I saw opportunities and a lot of events that are only unique to Mason Korea because of its small population. Now, George Mason Fairfax has a large population and they have over hundreds of organizations and events. But why is Mason Korea so unique? It is unique because of the small population, the professors actually get to know their students and the students actually get to develop strong relationships with their faculty members. For example, Mason Korea, as Kelly said earlier, Mason Korea has a Career Development Center, also known as the CDC, where they offer exclusive help to their students in getting their dream job. Now, I personally have utilized this program, and I have been able to get an internship opportunity and a volunteer opportunity working with the Green Climate Fund as well as the UN. Now, this is only possible because the administrator at the CDC worked carefully with me, and because he has a strong relationship with his students, he was able to pay attention to me and develop a resume and a cover letter and help me build the perfect 자기소개서 and able to get the perfect job. This is something that I have never seen before elsewhere, and I believe it is only possible because of the smaller population here at Mason Korea. Now, going back to me, during my senior year in high school, I applied to over 15 universities and was accepted in 11 universities. Now, many people ask me, well, why did you choose George Mason University, you know, compared to the other 10 universities that you were accepted at? Well, first, it's right next to Washington, D.C., and George Mason is well known for their business school, especially in Virginia. Now, I want to work as a CPA at a global company, and Songdo in Mason, Korea, is one of the most global cities in Incheon. I am doing an internship experience remotely in Virginia, and there are also many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have an internship here at Mason Korea. I would say with over 30,000 students at the Fairfax campus, as well as over an 80% employment rate with an undergraduate degree, I would say there's no worry in getting a job and working at these big global companies, such as the big four accounting firms after college. So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 highly recommend you to apply to Mason Korea because I truly love it. As I said before, I was only going to stay here for one semester, but I'm staying here for many more semesters as much as I can. So thank you so much. And if you are interested, make sure to go check out at our website at masonkorea.gmu.edu. Thank you.
저희 메이슨 코리아 네 재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저희 지금 교수님 모시기 전에 잠깐 질문이 세 개가 있어서 그것만 빨리 대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입학 전형 내신 합격선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선은 지금 대중들하고 이제 지금 소통하고 있으니까 가장 일반 고등학교 중심으로 봤을 때 한 3등급 뭐 4등급 초까지 정도를 안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조금 아까 저희 송인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어떤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연락을 주셔서 개별적으로 좀 전략을 잘 짤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P로 합격하면 졸업 시기가 늦어지나요? 등록금도 달라지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PPP로 들어왔을 때는 수업을 한 두 가지, 그러니까 총 영어 수업을 두 과목 더 추가로 더 듣는 겁니다. 하지만 이 총 모든 과목들은 다 졸업 학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졸업 그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내신 점수를 볼 때 특별히 비중이 더 높은 과목이 있나요? 네, 주요 과목을 위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트렌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들쑥날쑥한 것보다는 꾸준히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이 최고고, 아니면 이제 좀 올라가는 것 또한 좋게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그러한 트렌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자기소개에 좀 그런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저 입학처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볼산트 시험은 토플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일까요? 더 어려운 시험일까요? 네, 우선은 시험 과목은 똑같습니다. 토플은 4시간 반을 보는 반면에 볼산트는 1시간을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토플 점수하고 유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난이도는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4시간 반짜리 시험을 1시간 동안 보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는 덜하겠지만 어떤 집중도는 훨씬 4배로 요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자세한 것 또한 네, 저희의 또 그 워크샵이나 이런 경우에 또 앞으로도 볼산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럼 이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분쟁분석 및 해결학과의 네, 롤랜드 윌슨 교수님이십니다. Oh, hello, good morning, everybody. First of all, I want you to know that standing behind a podium like this and talking instead of moving around is a little bit tough for professors to do, but I'll try my best to do so. First of all, though, I think we should also give a virtual clap for the great students that's already presented here today and also the staff for everything they've done. So we'll clap for ourselves, right? As was said, my name's Dr. Roland Wilson, and I run the Conflict Analysis and Resolution Program here at George Mason University in Korea. A little bit about me. This is actually my third career. I was a U.S. Marine, American Marine for a long time, and then I was a federal government worker for a long time before now coming to Korea and taking over, actually bringing our conflict analysis resolution program here to South Korea. Also, I've lived in Korea and Japan, by the way, off and on since 1984. So as you can see from my beard, I'm getting pretty old right now. You can't see the top of my head that I'm losing my hair, but that's good, I think. So I was asked by the staff here to talk about George Mason University, the faculty and staff, for a short period of time. 5 minutes, they said. And I said, are you crazy? How can I talk for 5 minutes about something that I could really talk about for days in? So I'm going to do my best to keep it short, but also to try to give you some information you may not hear from somebody else. Because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you miss as a young scholar, and by the way, every one of you out there virtually with us today, whether you're graduated from high school or you're going to graduate, I consider you a young scholar. You're a young scholar because you've studied so hard your entire life to get where you are right now.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and we all want to make sure that you be able to take that young scholarship, that study, that hard work that you've done, and bring it to the next level and become the world leaders I think that every one of you can be. So I could compare our universities to others in the United States, here in South Korea. Of course, there's great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good ones in South Korea. There's even other great ones or good ones here at our campus here. So I won't bother you with that because I think that what we do and what we stand for talks for itself. So I don't need to compare it. What I need to tell you, though, is about our programs. Our programs, I think, are some of the unique ones in the world. As I mentioned, my program, the Conflict Analysis Resolution Program, is ranked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It's the largest in the world, and it's first one to be here in East Asia. So you're doing something special that nobody else can do.
other programs that you saw earlier on the slides are ranked in the top 10, 35%, and 1%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that's a great achievement to have for anyone that wants to inspire to become a great scholar in the world today. So I won't talk too much about comparing to other universities. What I will tell you, though, is about our faculty. I think probably I represent most of the faculty here, I hope so anyway, in the fact that our faculty is not about coming to school and teaching and going home. Our job here, just like the staff's job here, is to be here for you. Our only mission, our only job in life is not about writing books and not about coming out and traveling around the world. Our job here is to make you young scholars even better in the world today. And I think that through the great staff we have, that love each and every one of you and the faculty that work with you on a daily basis. There's no doubt in my mind, regardless of your hesitance you may have, can I go to a foreign university? Can I come here? Can I speak in English? Can I do those kind of things? Forget all that. We're here for you. And I think that through the mentorship, the love and the care we have for each and every one of you, I think that we can accomplish that together. Because it's a trip together. It's like getting in a car or a van and going on a road trip. College life is a road trip. You're going to have your curves in your road. You're going to go straight sometimes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n you're going to reach the end. And the end of a college career is not the end of your life. It's the beginning of your life to do great things, and that's what we're here for you. Also, what we have at George Mason University that many other universities don't is at the undergraduate level, the level that you're going to become university here, we have research centers. We created these research centers, such as mine and Peace and Conflict Studies, in order to allow you young scholars to be able to come in, take all the great things you're studying and working on, and be able to apply them to life. You do that by writing great research papers, by going with us scholars and professors to different places around the world, and to be able to show the talents that you have. And I'll tell you, that's very difficult to do because most universities, unless you're a master's student, or a PhD student, they don't have those kind of opportunities for you, but we make it for you. Because I think what we talk about is building up the roots of the tree. And you young scholars are the roots. And once you go down deep and you do the work and the research that you need to do, you're gonna grow into great scholars that you are today. So we do that. Also, another thing we do quite special is we take students around the world. I've taken students to Thailand to participate and top conferences about mediation and other things. We've taken scholars and students to the Eastern Europe to see the former war areas so you can get some experience on the ground. Can you imagine what a wonderful thing that is to go in the summertime or the wintertime or any time to go to a foreign country with your professors? You get college points for that. It's inexpensive, and you'll be able to meet a diverse range of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It's pretty exotic, and I think is a great thing to have. So you have the research centers, you have the great professors, you have the great staff we have, and of course you have George Mason University itself. So why go to Mason? You have all these choices, and I know you have many choices because Korean students are some of the most well-educated students in the world. You have those choices, so why Mason? Well, the first thing I would say is why not? Why not? We're here for you. That's one reason. But more importantly is that our doors, my office door, in fact, I'm usually at the university 7 days a week because I want to be there for the young scholars, you, to come in the office to talk about your homework, to talk about life, talk about your future that you may have or you want to have. And because of that dedication or that compassion that we have for you as students, you know, we've had great students do many things, as you said earlier, you heard earlier from your staff. And from our staff and from our students. But I've had students now that are working in the Blue House, in the Blue House. They're working in the State Department. They're working with NGOs around the world. They're working at foreign nations, in fact. They're doing all these great things. Why? Not just because we taught them a great degree program, but we helped mentor them and bring them to the level that you are all capable of being. So why not? Come here. Our doors are open for you. You can email me anytime, by the way, and I'll make sure that the staff puts my email address on there because sometimes it's easier to talk with the faculty, not in the Korean context, but in the American context, because you learn more from the interaction that you have with the individual professors and stuff. And that's why we're here for you. I have
emails from future parents to the students to former students all the way around the world saying, Dr. Wilson, you know, either how can I do this or how can I do that? And I take the time to respond. And I think many of our faculty will do that for you as well. So make sure you're available. Lastly, as I say, why not come to George Mason? I want you to know that the most difficult thing to do in life is to do something new. You know, Koreans have an expression, 시작해봅니다, right? And we know that when you start something, then you're already halfway there. But the problem is you have to take that first step,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죠. So how do you do that? You do it by emailing us, by coming to visit us, by visiting our beautiful campus, to interact with us, to enjoy a cup of coffee with us and know that we're here for you and that my door is always open for you as well. So I'll stop now. I think it's a little over 5 minutes, but I'll make sure that I spend some time with you later on as well. All right, take care. Bye-bye.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혹시 지금이라도 이제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하실 분들은 네, 질문을 해주시고, 저희 이제 질문이 하나 그 사이에 올라온 게 있네요. 검정고시생도 벌산트 시험 볼 수 있나요? 사실, 이렇게 간단한 대답은 아니라서 우선은 저희 쪽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걸 가장 추천을 해드리는데, 우선은 당연히 네, 시험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선은 벌산트 시험을 보는 학생들한테 모든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드릴 때는 우선은 토플이나 IELTS를 먼저 좀 공부를 하고 준비해서 보시고 벌산트는 또 그 외에 저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이제 나중에 12월 1월 넘어가면은 이제 좀 더 자주 오픈을 해서 저희 이제 입학처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준비를 해서 토플 시험을 봤는데 조금 점수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라든지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벌산트 결과가 바로 하루 만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시면 좋고 왜 검정고시인 경우에 조금 더 복잡하냐면은 이제 학교를 이제 내신 성적을 저희가 많이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정고시 성적 하나만으로 내신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 얼마나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지에 따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또 SAT나 ACT를 또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저는 뭐 네 마이크를 켜고 네 질문을 하실 분들은 좀 해주시고 네, 한 1분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지금 관객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셔도 네, 하셔도 되고요. 네, 용감하게 저희 교수님께서 be brave라고 하시네요. 아, 내신 학년별 성적 반영 비율이 따로 있나요? 네, 정말 그 국내파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거는 또 저희 처장님이 또 입학 심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한테 조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입학을 사정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한국 시스템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학교에 인포세션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입시를 할 때는 한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미국 저희 학교에 입학을 지원하실 때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등급을 가지고 저희가 이 학생은 된다 안 된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consistency, 얼만큼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 중요했을 적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성적들, 그 다음에 내가 수능을 버렸기 때문에 나의 내신이 낮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넘버를 가지고 그게 미국 대학 교의 그 입시 사정과 한국 대학교의 입시 사정이 틀린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넘버를 딱 가지고 이거야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내신을 관리해 왔다는 거와 만약에 내가 관리를 안 해왔다 했을 적에 수능을 준비해 왔다
있다고 했었을 적에 미국 admission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outcome, 그거에 대한 result를 가지고 오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신 등급이 닿더라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많은 부모님들이 유학원에 가서도 물어보신데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미국 대학교에서는 서류를 모든 학생들이 성적이 좋거나 성적이 또 낮거나 SAT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은 application은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입학 그 심사가 시작이 되냐면 모든 서류들이 완료가 됐었을 적에 저희 팀들이 그 서류를 심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등급이어서 나는 4등급이어서 나는 application을 submit을 안 할 거야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과 자기소개서, 영어 성적,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recommendation letter 이거를 통틀어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가장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더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학교에 오시면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잘 주고 계십니다. 저희 장학금을 위해서 요구되는 성적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요까지 좀. 장학금을 위해선 저희가 이거는 제가 굉장히 당당하게 그 숫자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봄에 이제 그 우리 domestic 그 국내 학생들에서 저희가 뽑을 때는 저희 학생들 토플이 100점이 넘습니다. 에버리지가 한 108, 109 정도 되고요. 등급은 저희 그 스칼러십 받는 학생들은 2등급 후반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안에서 특목고 이제 이런 거 다 반영을 저희 자체 안에서 데이터를 바꿔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봤을 적에 2등급 후반대, 3등급 초반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IGC에 있는 학교로 편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미국 학교에서 미국 학교를 편입했었을 적에 이거는 거의 제가 미국 학교에서 굉장히 오랜 어드미션 쪽에서 일한 결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를 했는지 그다음에 수학이 있는지 그리고 2년제를 다녔는지 4년제를 다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입을 한다면 미국 학교에서 저희 학교를 편입하면 미국 학교에서 미국 학교로 편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내가 6 units of English, English composition을 했는지 그리고 수학을 원 클래스가 있는지 cannot be anything remedial. 그러니까는 쉬운 수학은 안 되고요. College level algebra or pre-calculus or calculus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저희 이제 조지 메이슨 대학교로 편입하는 경우에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아 이제 나는 미국에서 다녔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졸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학생들은 편입생 불문하고 마지막 4학년 두 학기 최소 두 학기는 미국에서 네. 재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졸업식은 한국에서 하든 미국에서 하든 본인의 선택이지만 마지막 4학년은 꼭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입 학생들은 미국 대학교에서 편입을 했던 한국 대학교에서 편입을 했던 그 클래스들이 그 유닛들이 크레딧들이 다 그대로 저희 학교에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 학교과 그다음에 저희 대학교가 틀린 굉장히 different한 accreditation 인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할 때와 입학 사정 기준과 입학이 돼서 이제 저희 학교 학생으로 왔었을 적에 transfer credit evaluation이라고 하죠. 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it's a two different game that you have to play.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답변 때문에 다시 질문이 온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을 다니다가 빨리 미국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쭉 중요한 게요. 우선은 한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지금 전공이 이제 이 봄 학기부터는 이제 여섯 개가 되겠죠. 미국에서는 훨씬 더 많은 전공들이 있잖아요. 교양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4학년 때 이제 가는 것을 권장을 하는 거는 더 많은 전공과 교양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취지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은 아 2학년 정도까지 듣고 3학년 때 가서 아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 캠퍼스에는 없는 전공을 미국 캠퍼스에 가서 뭐 부전공 정말 열정 있는 학생들은 복수전공까지 해서 진행하는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물론 4년 내에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유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2학년 때 일찍 갔는데 다시 저 돌아올래요. 그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커리큘럼에는 처음 3년을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 4학년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생들이 페어팩스에 가는 시점이 그러니까 어떻게 컴포터블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학생이 가고 싶다라고 했었을 적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사정이 한국 기준으로 가지시고 내가 토플이 있는데 왜 학교가 안 되냐라고 저희한테 어프로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굉장히 미국 학생들을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 이번에 봄 학기 미국 한국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미국도 봄 학기는 치열합니다. 그래서 미국 학생들하고 같이 입시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봄과 가을 학기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 우선은 이제 저희는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특이점이기도 해요. 저희는 이제 봄 학기도 뽑고 가을 학기도 뽑고 사실 미국 대학교는 거의 이제 가을 학기가 메인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둘 다 뽑지만 똑같은 기준으로 뽑고요. 네, 뭐 그런 경쟁률이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처장님 혹시 경쟁률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겠어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항상 하는 답변이 있어서. 경쟁률은 제가 저번 학기까지만 해도 경쟁은 우리 학생 혼자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You compete against yourself, meaning you prepare your application. How can I best present myself? 그러니까 내가 내 원서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베스트를 보여줄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거의 그 비즈니스하고 그 또 하나의 그 국제학이 그 쿠오라가 거의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라는 것도 제가 한 7년 만에 처음 이제 저희 팀이 입학을 하면서 인지를 하면서 뽑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외국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qualified student가 있다. 정말 이 학생 우리 학교 와서 잘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적에 저희가 그 쿠오라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authority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봄 학기, 가을 학기 좀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기준이라는 건 다르지만 사실상 저희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봄 학기에 국내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고요. 가을 학기에는 이제 해외 그 캘린더를 이제 따르는 학생들 뭐 특히 미국에서 많이 오죠. 미국, 뭐 캐나다 아니면 국제 학교에서 이제 오는 학생들은 많이들 가을에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질문이 하나 있다면 하나 더 받을게요. 이제 요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내신 등급이 좀 낮더라도 다른 뭐 추천서나 뭐 활동이 좋다면 감점이 좀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입학 심사를 할 때는 저희가 많이 쓰는 말이 홀리스틱, 네,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고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에요. 그래서 내신 점수가 정말 낮다면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저희가 뭐 무조건 내신으로 딱딱딱 줄 세워서 뽑는 절대 그런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리더십이 있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러한 학생들 저희 자기소개를 얼마나 중요하게 저희 보고 저희 입학처에서 보는지는 정말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기소개를 많이 본다는 얘기는 그 학생을 어떤 학생인지 보고 평가해서 입학 심사를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미국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원서를 한 10년 동안 읽었을 적에
보통 자기가 주어진 일, 즉 내신, 내신이 strong한 학생들은요, 리더십도 강하고요, 또 운동도 잘하고, 네, 압니다. 한국에서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한국에서 이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낮기 때문에 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라고 했었을 적에 저희 입학처 팀들은 우리 학생들을 뽑을 때 기준이 무엇이냐면 수능 등급이 아닙니다.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었을 적에 4년 안에 졸업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을 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마음이 있는지를 봤었을 적에 내신이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의 그 포텐셜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열심히 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주미 팀장이 말한 것처럼 중요한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주어진 상황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거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4년 안에 과연 졸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여기까지 저희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11시에 이제 유타대학교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4분 정도 쉬었다가 네, 바로 11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